2024학년도 연세대학교 정시 국제계열입니다. 언더우드 국제대학이죠. 자, 인문사회 통합 하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자, 자연통 이과 통합이죠. 자, 생명공학 중심으로 ISE.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학부 뭐 등등 다양한 그런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재심권의 면접.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어때? 하스, 인문사회 통합과 그 다음에 자연 생명공학 통합의 어때요? ISE. 자, 대표적인 전형이죠. 자, 일단 그래서 말이죠. 금년도에 2024년 정시에서 일단 1월 16일로 면접 구술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자, 일단은 뭐 작년도부터 해서 이제 하수 ISE가 이제 통합이 됐죠. 그래서 약간 국어, 사회, 영어 이 재심문들이 기반이 된, 한마디로 재심이 기반에 어때요? 약간 인문 사회적인 그 테마가 있는 바로 어때요? 자, 구술 면접이 되겠습니다. 재심으로 갖다 리딩하고 읽고서, 그 다음에 문제 두 문제, 큰게두개 있죠. 일단은 준비하는데 8분 정도 소요되고 약 5분 남짓. 일단은 중요한 건, 자, 면접장에 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는데, 자, 면접관이 따로 안 계시고, 자, 여러분들 카메라를 보면서, 선생님 지금 카메라 보고 지금 녹화 중입니다. 카메라가 면접관이죠. 근데 일부 학생들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카메라만 보면 어때? 평소에 쫙 재잘잘 말 기똥차게 하던 수험생도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미리 답변 준비를 해가지고 카메라가 면접관이라 가정을 하고 카메라 보면서 답변 준비했죠. 대본. 어떤 수험생들은 지원자는 대본 자기가 쓴거 있잖아. 연습해 놓은 거. 연습지를 보면서 하여튼 아예 아이 컨택을 안 해버려. 카메라가 면접관입니다. 그죠? 아이 컨택도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 내에 조율하는 것도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어차피 형식반 내용반이죠. 그래서 말이죠. 일단 정시는 국제계열이고, 자, 그 다음에 수시로 봐서 학생부 종합의 국제형이 있잖아요. 이것도 국제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시하고, 정시의 국제계열, 그 다음에 수시의 바로 뭐냐, 국제형. 특히 이제 국내고 졸업자들 대상의 국제형이 있잖아요. 해외고 졸업자들의 학생부 종합의 국제형은 이제 주로 영어 지문에 영어로 구술하는 거니까, 국제인재니까 다른 경우입니다만은. 자, 이나저나 여러분들 말이죠. 일단은 정시 국제계열, 하스 ISE. 자, 재심 기반의 면접, 문이과 통합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 학종의 바로 국제형. 자,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기출됐던 문제들을 연계해서 이걸 베이스로 해서 어찌됐든 답변 중 8분, 그 다음에 답변한 데 5분, 카메라 앵글 보고 있죠. 일단 카메라 워킹 하면서 말하고 구술하는 거 답변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딱 이런 프레임이 잡히게끔 시뮬레이션 훈련하는 게 바로 어때요? 우리 바로 스카이 입시교육 직영, 자, 면접 전문 스카이 진학교육의 바로, 자, 면접 구술 연세대 하스 ISE 면접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총괄한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저도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요. 가열차게 올해 수능 준비했고 평소 국어 지도합니다.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아울러 말이죠. 수시 하스 ISE 면접 구술 완벽하게 올해 국제형 준비해줬습니다. 작년도도 어때요? 연세대 국제 계열 정시. 자, 그다음에 어때요? 작년도 수시. 자, 국제형 재심 기반의 면접 코스 있죠? 금년도 연대 수시에서 추천형 활동 수형, 그렇죠? 전부 다 아주 그야말로 저도 우리 같은 스태프들 팀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최적화 학습을 해서 수시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결과를 얻었습니다. 올해 더군다나 있죠? 하스 ISE 수시 학생부 종합 아주 굉장히 역대급으로 해서 최다 합격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시, 수시에서도 이월된 이원이 많잖아요. 또 등록을 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시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 희소식이죠? 자, 이나저나 일단 연세, 원선 했고, 수능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7일 나고, 수능 이후에 바로 원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면접 구술로서 그야말로, 여러분이 활용점정으로서 최적의 어떤 그런 어떤 방책을 강구해서, 일단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야 되겠죠. 자, 우리 대치동 번호는 음마사거리 로터리 쪽에 있는 스카이 진학 이제 입시교육입니다. 직영 스카이 진학 교육 어때 캠프 면접 캠프 있죠. 별도로 설정된 지역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캠퍼스입니다.
대치동 본원과 서초 방배원은 스카이 입시 교육의 바로 중심이 되는 주로 수능 논술 중심의 필기고사 성격이고 스카이 신학교는 면접 코스의 전문 캠프입니다. 거기서 면접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하슬 IS 중심의 1월 16일에 면접이죠.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개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어때요? 월화수목 그죠? 이게 16일 이전까지 15일까지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가 16일에 이제 면접일이니까 개인별로 있죠. 일단은 한 4회 정도 내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웁지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 이미 수능 공부를 해오면서 봤기 때문에 영어 지문도 어렵지 않아요. 국어 독서 지문 그죠? 또는 사회 지문 약간 일부 여기 연계된 겁니다. 이따 보면 아시겠습니다. 금년도 기출됐던 거 있죠?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보는데 근데 문제는 어때요? 문제도에 맞게 기억을 해서 말로 하는 게 차라리 쓰는 건 돼요. 논술처럼 통합격과 논술을 말로 하니까 면접 구술이죠. 연세대학교 인문사에게 논술 문제와 궤적이 똑같아요. 흐름 자체가 문제도가 똑같습니다. 다만 길이가 좀 짧은 탓이지 그것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만 자 언더우드 국제대학이죠. 일단 언더우드 학부 인문사회죠. 자 그다음에 언더우드 학부 생명과학공학이죠. 아세아학 전공 국제죠. 자 이렇게 해서 뭐죠? 이쪽이 인문 언더우드 학부 쪽으로는 남들 합쳐서 165명. 자 그다음에 아세아학 전공 국제 그다음에 하스. 자 93명이죠. 인문사회과학부 융합과학공학부 아세아 IS이죠. 자 81명인데 일반 전형으로 38명인데 이번에 이제 일반 전형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 점 아시고 여러분들이 있죠. 일단은 자 여기 하스는 여기에 해당한다. 면접 구술. 자 그다음에 IAS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도출인데 언더우드하고 인문사회 쪽에 11명 그죠? 이것도 별도로 이제 일반 전형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주로 이제 하스 또는 IAS 또 언더우드 학부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아시고 1차 발표 직후에 개인별로 어찌됐든 아까 얘기했죠. 현장에 가서 비대면 녹화로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래 연습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대가 매일 있습니다. 1차 발표하고 5일까지 오전 블록 오후 블록 저녁 블록 하루에 블록 3개가 있으니까 매일 해가지고 한 4회 정도로 여러분 시간대 개인별 어때 면접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 2명 정도에서 답변도 비교해보는 어떤 연습을 같이 합니다. 상황 대처하는 거, 문제 해결력, 이런 거 평가하는 거죠. 지식을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아웃소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식을. 여러분의 어때요? 제시문을 보고 이 요지를 파악해서 문제도에 맞게 어때요? 좀 통합격과적으로, 통합적으로 판단이라 그런 얘기죠. 통합격과형 면접 구술입니다. 문해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문해력. 여러분의 문해력. 문해력이 뭡니까? 텍스트, 글을 대하고, 문제도에 맞게 글의 내용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엮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죠. 그리고 말로 풀어내는 거 또는 글로 써내는 거 이런 게 문해력이잖아요. 여러분의 문해력을 평가한 지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제 어때 국제 계열 어때요 선발 비율은 일단은 1단계에서 3배수로 일단 걸어내겠죠. 면접이 어때요? 1010점에서 100점이니까 어때요? 약 9.8%죠. 당락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에이 뭐 별거 없네 그죠? 반영 비율이 높지 않으니까 라고 상기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뭐 1차에서 걸러져서 보통 뭐 3배수까지 넘어오니까요. 참고로 자 위에 거는 잊혀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국제 계열이죠. 국어 영어 사회 그죠? 이 지문들이 통합된 현장 비대면으로 녹화 면접이 되겠습니다. 논리적 사고력 그 다음에 어때요? 의사소통 능력을 묻는다. 왜 그러냐면 전달해야 돼 면접관한테. 근데 면접관이 누가요? 카메라잖아 그죠? 자 참고로 그 점 아시고 일단 카메라와 아이컨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ISE 하스 그죠? 융합인문사회과학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어때요? 자 융합과학공학부 해서 ISE죠. 하스가 뭡니까?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Division 그죠? 인문 융합인문사회과학부입니다. 융합과학공학부는 어때요?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Division 그래서 ISE이죠. 따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글로벌 인재학부도 있죠. 자 그렇다면 작년도 기출됐던 국제계열의 정시문제 있죠. 면접구술문제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큰 문항 두 개가 나왔습니다. 키워드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자기정보 통제, 심리적 연등감, 정보통신윤리,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이런 게 있다는 얘기에 8분 전체적으로 8분인데 일단 답변 준비하는데 8분 준비하고 예상 소요시간입니다. 구술하는 데는 5분 정도 그죠?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이죠. 제시문 가를 보면 어찌됐든 여러분 독서지문이잖아요. 그죠? 인터넷, 소셜미디어, 키워드만 도출하면 돼. 그 다음에 공동생활, 타인과의 교류, 정보, 그죠? 타인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자, 접속관계를 잘 봐야 돼요. 따라서 비밀이 계속 그대로 지켜줄 수 없다면 프라이버시도 존재할 수 없죠? 내가 누군가를 말해준 주변의 옥상에 말해줄 때 혹은 개인의 비밀이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나뒹굴 때 우리 심리적 불안을 경험한다. 자, 가만히 보니까 SNS상에 바로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되면 불안감에 쌓인다. 그 얘기죠. 약간은 좀 뭐랄까, 네가티브 상황이야. 네가티브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텍스트를 대할 때는 앞으로 면접장에 갔을 때 딱 보고, 아,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네가티브 한 면, 긍정, 부정적인 면, 그, 포지티브 한 면. 양면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일단 재심으로 보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는 상대론적, 절대론적, 배운 내용도 그죠? 이런 개념 터치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소통한다. 가상세계다. 접속관계도 하지만 프라이버시를 관리하는 일 또한 중요해졌다. 우리가 장실의 정보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채 공적 영역으로 퍼다 나르면 자기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 그죠? 한마디로 가의 뉘앙스를 보니까 어떤 개인의 정보가, 프라이버시가, 그죠? 공개적으로 정보가 노출이 되면은 불안감에 휩싸인다라는 약간 네가티브한 그런 트렌드, 프레임을 보여주는 자, 제시문 가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됐습니다. 자, 왜 그 얘기를 미리 들었냐. 이제 문제 보고 있죠. 1번 문제 봅시다. 제시문 카나다에는 온라인 환경에서 자신의 정보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논지가 포함되어 있다. 논지를 비교 분석해라. 그죠? 비교는 차이점이야. 그 상반된 양면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가의 경우는 여기 나온 거죠. 논점이 뭐죠? 논점이? 온라인 환경에서의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이게 논점이야. 논점. 그죠? 자, 가의 논지와 논지는 어때? 논의의 주제니까, 요지니까, 가의 논점은 어때요? 개인들의 정보가, 프라이버시가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면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인다. 따라서 프라이버시를 갖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가의 취지니까, 어찌됐든 개인의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노출되는 건 어때요? 굉장히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가가 되겠습니다. 가. 자,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비교하니까 차이점이야. 당연히 가가 부정적이면 당연히 나는 포지티브한 면, 그죠? 어때요? 모순된 관계가 설정이 돼야 비교가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문제 기저가. 자기 표현이죠? 비언어 신호. 자, 그 다음에 목표 지향적. 키워드 맞춰 봐요. 그죠? 자, 소셜미디어. 자기 표현 대면 상황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SNS상에서 자기 표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어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대. 왠지 어때요? 가는 네거티브인데 비는 나는 어때요? 약간 포지 느낌이 들어. 그래야 뭔가 비교가 되니까. 차이점. 예를 들어서 있죠. 페이스북, 사진, 다이어리, 음악, 영화 등의 관심사. 자신의 호소하는 건 막 어때요? 노출을 시켜. 자신의 인상을 형상 관리를 시켜. 이처럼 접속관계를 잘 봐요. 그럼 그래, 요지가 딱 잡혀. 가해 보니까 따라서 그런데, 그죠? 나해 보니까 이처럼 자신의 경험, 어허, 키워드가 있네. 타인과 공유. 자, 한마디로 SNS의 어떤 상의 정보의 어떤 공개 장점은 타인과 공유를 한다. 함께 나눠 정보를, 그죠? 나는 저 사람과 저 사람 내 걸, 그죠? 공유,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소통을 해, 교류를 해, 그죠? 그 즐거운 만족감을 느려, 불안감을 해소한다. 어허, 긍정적인 면이야, 그죠? 가하고 나가 확연히 상반된 양면이기 때문에, 어때요? 개인의 정보 공개, 그죠? 노출, 이런 것들 가진 양면성,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제시문 다의 경우는 영어 지문이야. 수능보다 더 쉬워. 어렵지 않아, 그죠? 참고로, 제시문 가와 나가 상반되는데, 아무래도 있죠? 다의 영어 지문은 가 나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하면 굉장히 풀어가기 좋습니다. 연세대학교 전통적인 인문사에게 논술로 이런 맥락이거든요. 영어 지문이 하나씩 나와. 논술에서도 거의 보면 영어 지문은 어때요? 상반된 양 두 면이 동시에 역설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패러독스, 그죠? 모순 관계로 동시에 나타나. 참고로 보는데, 그러니까 다의 어때요? 이미지 상상해봐라. 그죠? 자, 디스커버드 푸티지, 프라미어 프라이빗 홈, 시큐리티, 카메라. 헤드 브로케이스트 오버 디 인터넷. 자, 이것은 익스펙티드 what have to many Australians 쭉 하니 가면서 어때요? 더 웹사이트 인크림 스트림 their personal lives online some cameras can be accessed because owners don't secure them. okay? Some may be hacked into despite being secured. 그죠?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약간 앞에 보니까 좀 부정적인 면, 그죠? 키워드만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해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 활용하라는 거니까. 어? 그럼 가, 나를 엮어서 다를 보면 되겠잖아. 그죠? When they sleep at, they care about their personal information being sold online. 쭉 하니까, how we have a much smaller percentage of people actually take the necessary access to 쭉 하니까 나오죠? 자, 그러면서 this phenomenon has been called privacy paradox. 어허. 패러독스 나오죠. 그죠? 한마디로 어때요? 저 한마디로 개인들의 사생활 프라이버시가 온라인상에서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 가나의 뉘앙스가 다 묻어있어. 그죠? 역설적인 현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아주 일제 보면 대충 보면 가나다. 그죠? 비교해서 자 분석하시고 그랬습니다만은
현재 가를 보면 어때요? 쭉 가니 가죠? 프라이버시 위기가 이상민이 저친 등 변화하면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려고 정보의 선수 보여주는 능력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왜? 한마디로 개인들의 프라이버시가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정보가 공개가 되면 근데 나의 경우는 아까 봤지만 어때요? 자기 표현으로 즐거움을 얻고 만족을 추구한다. 불안감 해소하는 게 바로 SNS상의 정보 공유 또는 소통, 그죠? 공개. 가는 부정적인 의미 확인했습니다. 다를 봅시다. 영어 질문인데.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실제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은 채 자신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드는 모순된 현상을 프라이버시 역설로 부르면서 그 현상의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죠? 자, 이겁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다는 가나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를 봤습니다. 제시 문제, 자, 문제 이제 2번 봅시다. 큰 문제 두 번째. 제시 문화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즌 가와 나에 드러난 논지의 타당성을 평가하시오. 타당성을 평가하는 얘기는 뭡니까? 일종의 뒷받침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보는 거니까. 자, 어차피 가나는 상반된 양면이야. 라를 봅시다. 한번 표를 보면 프랑스 연구소 일상생활 공유나 SNS 사용자들 사기정보 통제 수준 평균 게시 업로드 횟수 4개 집단이다. 그 말했어. 게시 업로드 횟수가 적은데 자기 정보 통제 수준이 자 낮은 경우 또는 높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업로드 횟수가 많은데 자기 정보 수준이 낮은 경우 그 다음에 높은 경우 그렇잖아요. 집단별 심리적 안정감 점수야. 점수 자 점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현재 표 1의 어떤 그 가지는 나의 표의 의미가 뭐냐. 자기 정보 통제 수준 게시물 업로드 횟수 심리적 안정감 점수, 자기 정보 통제는 프라이버시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고, 게시 업로드는 자기 표현 요구를 충족시킨다. 그죠? 자, 그러니까 자기 정보 통제니까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하는 거, 게시물을 막 올리는 건 뭐야? 일종의 표현 요구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상반의 양면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니까. 자, 그래서 문제 1번의 경우는 어찌됐든 말이죠. 가. 자, 개인정보나 통제를 해야만이 안정감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로 가는 SNS상의 정보공개 부정적이다. 나는 긍정적이다. 나는 어때요? 상반된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가는 프라이버시 통제가 나는 자기 표현이 각각 심리 안정감 확보에 중요하다. 그죠?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죠? 왜? 프라이버시 노출되는 SNS상의 공개는 부정적이니까. 그래서 통제가 필요하고 나는 어때? 오히려 안정감을 위해서는 어때요? 프라이버시 자꾸 공개해야 된다. 이거죠? 다른 프라이버시 염려와 자기 정보 노출 동시에 승관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중립적 입장이죠. 두 가지면 동시에 고려하니까 그죠? 이런 키워드가 멘트가 들어가면은 적합한 문제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가는 한마디로 프라이버시 통제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 프라이버시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반대로 상반되게 나는 자기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면 즐거움 얻기 여지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뭐랄까 온라인상에 자기 정보를 많이 업로드하는 것이 오히려 욕구 충족에 큰 기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관된 면이 있는데 제시문 다는 어때요? 이 두 가지 관점을 균형 있게 그죠? 절충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즉 패러독스 어떤 역설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 맞출 때는 이상입니다. 여기 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획을 하면서 어때요? 적절하게 핵심적인 포인트 있죠. 이거 강조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표 1을 보면 있죠. 자기 정보의 낮은 집단은 자기 정보의 통제에 비해서 심리 안정감이 높은 40대 30, 70대 60 반면에 그러니까 이거 표죠 표 오케이? 여기 나온 것처럼 자 40대 30 그 다음에 70대 6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일단은 약간의 엮음은 돼요. 엮음은 이런 경우 봤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 게시물 업로드 횟수가 많은 집단 게시물 업로드 횟수 적은 집단에 비해 심지어 안정감 높다 그죠? 70대 40, 60대 30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게 그렇잖아요. 양면이 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게시물 업로드 횟수가 많을수록 자기 정보 통제 수단이 낮을수록 심리적 안정감이 높다. 표현의 조사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드러난 것이에요. 가는 프라이버시 관리가 중요하다. 정보 통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표현의 결과로 보면 자기 정보 통제 낮은 집단의 안정감이 자기 정보 통제 높은 집단에 있으면 안정감이 높다. 따라서 제시문 가의 논지는 타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때요? 타인과 공유하고 교류하는 게 필요하다. 긍정적인 측면이야. 그죠? 표현의 결과라면 어때요? 게시 업로드 횟수가 많은 집단의 심리 안정감에 게시 업로드 횟수가 적은 집단의 안정감보다 높다. 따라서 나의 논지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분석하는 버전인데 제시문의 요지와 연계해서, 그죠? 연계해서. 그래서 가해 입장에서 봐서 표가 타당하지 않고 나의 관점에서 표가 타당하다. 라는 분석을 하고 답을 한 다음에 이상입니다. 이렇게. 그죠?
약간 쉬운 듯 하면서도 답이 없죠.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늡니다. 시간, 타이머 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도 필요한 거니까, 이런 훈련을 하는 거죠. 자, 참고로 이제 금년도 수시에서 국제형도 약간 이런 범주가 비슷한 거 있죠. 문제 1번 봐요. 비교 분석해라. 문제 2번 봐요. 어떤 상황, 실험 결과를 쓰고, 논제를 평가하시오. 이런 겁니다. 가, 지문, 창조성, 나, 영문. 그죠? 다 또 하나 국문. 서로 상반되죠? 영문은 어때요? 두 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선 어떤 실험 상황이죠? 이 실험 상황 주고 어때요? 자, 문제 두 개를 받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단은, 기출됐던 정시 국제계열의 문제들, 그 다음에 수시 학생 종합의 수시 국제계열의 문제들이 맥락이 비슷합니다. 활용을 같이 하면서 어떤 짧은 시간이지만, 어때 회당 뭐 2시간, 3시간 뭐 어떤 경우에 따라 4시간씩 해서 사회 내외로 해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냥 원선에 거치됐던 말이죠. 연세대, 자, 하스 ISE 보니까 통합으로 출제가 됐죠. 작년부터. 기존의 ISE 문제는 수학 과학이었습니다. 그때 바뀌었습니다. 편제가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2024학년도 그야말로 피날라 중에 피날레 활용 점쟁이죠. 최종적인 여러분의 연세대 합격의 어때요? 자, 결과를 좌우하는 그죠? 10% 좀 반영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때 당락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자, 면접 구술. 어때 더 이상의 물러설 곳이 없죠. 퇴로가 없죠. 배란 끝 전술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의 노하우와 시스템과, 그 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연세대 면접 구술이죠. 요번에 하스 또는 ISE 중심에, 또는 언더우드 학부에, 일단은, 자, 제시문계나 면접 구술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경쟁력을 확실히 확보해 줄 걸 확신합니다. 저는 총괄한 노한기 원장입니다만은, 저도 직접 현장에서 여러분 지도를 하면서, 자, 좀 부족한 문제, 완벽할 수 없잖아요. 지금 수능 공부하려 바빴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도 뭔가 있죠. 이런 걸 좀, 그림력을 가지고 면접장에 가게끔 안내를 해줄 거니까, 기회가 되면 노크를 하십시오. 합격 가능성 높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카이 입시교육의 직영, 스카이 진학교육의 먼저 컨설팅, 노한기 교육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년 새 화이팅 합시다. 합격의 가능성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